네, 안녕하세요. 임상빈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고한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잊혀질 뻔했던 디퓨전 모델을 다시 잘 살려낸 논문이 이제 DDPM이라고 불리는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너럴티브 모델은 제출된 관심사는 아닌데 이전에 괜히 유행하는 거 비슷하게 지금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DDPM이 뭐를 제안한 건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험, 그리고 컨클루전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은 뭐 겐이나 VA, 플로 베이스드 모델들과 같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의 한 종류인데, 디퓨전 모델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레이턴트인 이제 XT를 구하는데, 이제 작은 가우지안 노이즈들을 여러 번 적용해서 이제 레이턴트를 구한다는 점과 레이턴트 크기가 이제 인풋 크기와 디멘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에서 보면 함수 qxt given xt-1, 이게 가우시안이고, 이를 이제 원 데이터인 x0에 여러 번 이제 작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줘서 마지막엔 아예 거의 가우시안에 가까운 그런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프로세스인 이제 qxt-1 given xt는 이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우지안 노이즈를 구하는 거는 쉬운데, 가우지안 노이즈에서 다시 원 데이터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P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0에서 XT로 가는 거를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반대로 XT에서 X0로 가는 것을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가우시안 그리고 밸런스는 이제 베타라고 정해주는 있는데 값이 있는데, 이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 그 리버스도 가우시안과 정확히는 이제 가우시안과 비슷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P도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P 함수의 뮤와 밸런스 이제 멀티베리어트이기 때문에 시그마 밸런스가 이제 시그마를 파라미터화해서 학습을 통해 찾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우선 용어는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고, 아래 10대와 같이 마르코프 체인이고, 이전 타임 스텝에만 디펜던트 하고, 이제 가우시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이제 러닝으로 배울 수는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냥 고정해서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마르코프 체인으로 설정을 했고,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은 리버스 프로세스 또한 가우시안과 비슷해지므로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뮤와 시그마 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제너럴티브 모델들 하는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뮤와 시그마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은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게 되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바운드를 최대화 혹은 최소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면 최소화 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베리에이션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옵티미제이션의 경우라면, 이제 그 옵젝티브인 로어 바운드를 이제 최대화하게 되면은 원래 최대화하는 거랑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식에서 만약에 다루기 어려운 텀이 있으면, 원래 텀에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트랙터블한 텀으로 바꾸어서 그 로어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를
옵티마이저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A에서도 이제 포스테리어, 뭐 포스테리어를 구할 때그 이제 디노미네이터의 모든 Z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Z라는 게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테그럴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엘보를 쓰는 것처럼, 이제 이런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베리에이션을 방법을 사용해서 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부터 DDPM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백그라운드에서 로스텀을 더 정리를 해보면은 더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왼쪽에 LT, 그리고 오른쪽에 LG로, 그리고 그 중간 로스인 LT-1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각각 로스텀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T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컨스턴트가 되고,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는 없어서 이 항은 무시가 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QXT, XBT, Given X0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를 X0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T스텝에서의 값인데, 이는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플러스 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타는 우리가 정해주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였고, 그 이를 이용해서 알파를 값을 계산하고 이식과 같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PXBT 또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설명에서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제 고정된 가우시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멀티베리트 가우시안의 K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또한 이제 화면 좀 아래쪽에 있는 이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서 이제 컨스턴트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뭔가 학습하는 그 파라미터가 없으니 무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로스인 LT-1을 살펴보면 이제 QXT-1, Given XT, X0가 나오는데, 이제 X0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기분 X0가 기분으로 또 주어질 때 이게 트랙터블하게 다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저희가 정해주는 값이었고, 또 이를 이용해 알파도 구하고 보이는 식과 같이 고정된 가우시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Q와 KL 다이버전스로 비교하는 Q 세트, 그 세타는 바로 저희가 뮤와 시그마를 찾고 있는 리버스 프로세스의 어프록시메이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그마도 학습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이제 저자들은 베타 값으로 이제 픽스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값으로 하던가, 아니면 또 밑에 보이는, 오른쪽 밑에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픽스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 식을 정리하면은 뮤와 이제 L2 놈과 컨스턴트 C로 구성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스 텀, 로스 LT-1에서 이제 XT는 앞에서 구했던 QXT given X0에서 뽑아오는 값인데, 이 뽑아오는 값을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은 다음과 같이 또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QXT given X0는 클로즈드 폼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를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뽑아오는 값인 입실론을 사용한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고, 로스 LT-1에 넣어주면 이제 맨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뮤 세트 앞에 텀 부분은 학습되지 않고 그냥 이제 정해지는 부분인 거고, 배우려고 하는 이제 뮤 세타 또한 뮤 틸다 같은 모양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입실론을 찾는 식으로 뮤 세타에서 입실론을 찾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원래 그 로스 LT-1 식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식과 같은 이 옵젝티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로스인 L0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도 이제 라이클리후드이고, 또한 이제 시그마를 픽스 시켜주고, 이제 뮤를 LT-1처럼 뮤를 정해주어서 값을 얻게 만듭니다. 이제 이 델타 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이제 각 비트는 이제 0, 225 사이의 그 스케일인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 바꿔주면서 그에 맞게 이제 설정된 값인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그 설정해준 것 같고, 이제 근데 이 로스 펑션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딱그 X가 뽑혔을 때 그게 이제 원래 데이터의 근처로 갈때 최대가 되도록 설정된 그런 로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로스는 이처럼 나타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자들은 이 L2 넘버 앞에 곱해지는 텀을 그냥 1로 만든 Simplified 로스를 사용해도 샘플 퀄리티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 L2 넘버만 이제 학습을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면, 데이터셋 하나를 가져오고 한 스텝 키를 뽑아서 입실론을 샘플링해서 값을 얻고, 그 다음에 로스를 이 로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뮤 세타에서 파라미터인 세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나고 학습한 입실론 세타를 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입실론으로 뮤를 구해줄 수가 있고, 시그마는 학습이 아닌 고정으로 두었던 값을 이용해 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뽑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들인데요. 실험을 위해서는 t는 이제 1000스텝으로 설정을 했고, 베타는 0.0001에서 0.02까지 t스텝에 리니어하게 증가하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넷 모델은 유닛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실험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뭐 FID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라이클리후드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방법들보다는 좀안 좋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후속 연구들에서 좀잘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이제 256256 이미지인 슬랩의 HQ를 제너레이트한 결과하고, 사이퍼텐을 제너레이트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엘선 데이터셋들의 예시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뮤를 직접적으로 프레딕션 하는 것보다 그거를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즈 해서 입실론을 프레딕션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그때를 비교하는 그 표인데, 입실론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랜덤 비트,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지금 X0를 제너레이트한 결과고요. 이제 리워드 프로세스에서 인셉션 스코어 FID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XT, 그러니까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미지들을 제너레이트한 결과들인데요. 이제 4개씩 이제 묶여져 있는데, 총 5개에서 4장씩 이미지가 있는데, 각 구역마다 이제 제일 오른쪽 아래 이미지가 시작하는 이미지인 XT를 나타냅니다. 제일 오른쪽에서부터 X0, 이제 원데이터 X0, T250, 500, 750, 1000.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포드 프로세스로 가고, 다시 이제 제너레이트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가 이제 나머지 3개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이제 큰 T에서 시작할수록 이제 큰 피처들만 보존되고, 그냥 얼굴이라는 피처들만 보존되고, 이제 750좀더 작을 때는 이제 선글라스가 보존이 되고, 점점 작을 T가 작을 작은 거에서 다시 리버스 할수록 이제 비슷한 원래 데이터랑 비슷한 작은 피처들만 보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X를 섞어주는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레이턴트라고 하면 이제 T가 1 이상인 XT들을 이야기하고 이는 forward 프로세스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할 때 단순히 원래 데이터인 X0에서 두 개의 X0를 리니어하게 합성하면 왼쪽 그림에 이제 빨간색 이미지처럼 픽셀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겹친 사진이 돼버리게 되고 근데 이제 레이턴트에서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고 그 섞은 레이턴트를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로 가져오게 되면 좀더 자연스러운 그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가 이제 람다는 양쪽 소스 사이에서 이미지 두개 사이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얼마나 섞어줄지에 대한 그 값이고 그거에 따라 그쪽에 이제 가까워지게 인터폴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얼마나 큰 키에서 그 레이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작은 크기의 T를 사용할수록 작은 피처들이 인터폴레이션 되게 되고 T가 클수록 위에서 제일 위가 제일 큰 T인데 그 이제 얼굴이라는 것만 하는 거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 도메인에서만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컨클루전에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메인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티 모델이 굉장히 제너럴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는 좀 언급을 안 했었지만 그 이전 발표했던 스코어베이스드 모델에서 그 언리얼드 랑제빈 다이나믹스로 이제 MCMC 해서 그 제너레이트 하는 식이 샘플링 하는 여기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 하는 식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해보니까 닮아 있었다라는 거를 저자들이 확인을 했었고 또 모델 자체가 오토리그레시브 하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컨트리뷰션은 그 거의 잊혀질 뻔한 연구를 이제 저자들이 잘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게 네, 잘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네, 질문해 주실 분들께서는 채팅 혹은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는 이제 그냥 학습으로도 학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저자들이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줬다고 하고요.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두 개의 식은 사실 어떻게 저자들이 뭐 유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또 분석한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 연구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슬랙에 스레드로 달았어요. 혹시 슬랙 스레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만 보이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네네, 지금 제가 슬랙 보고 있습니다. 심플리파이드 로스 부분에서 앞에 부트남을 없애준다는 것은? 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자들이 이제 저뭐 값이 컴퓨테이션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없애도
그냥 임피리컬리 잘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논문에 그냥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추가되는 노이즈와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인풋으로 받는 노이즈가 달라도 되는. 인풋으로 받는 노이즈. 인풋으로 받는 노이즈가 혹시 어떤 뜻일까요? 리버스 디퓨전 취하게 되면은 인풋을 노이즈로 받잖아요. 네, 그 노이즈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포워드 우리가 그때 주는 노이즈랑 리버스로 주는 노이즈랑 서로 달라도 상관없냐? 그쵸. 포워드에서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로 노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 그 원래 데이터에서 X0에서와 비슷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예 랜덤하게 뭐 한다고 하면은 아예 새로운 그 이미지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샘플링 할 땐 forward를 안 써서 노이즈가 상관없는 개념일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forward는 샘플링에서 안 쓰잖아요. 네. forward는 학습할 때만 쓰는 거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리버스만 쓰니까 그러니까 샘플링 할 땐 리버스만 쓰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 쓰는 당연히 노이즈는 그 우리가 인퍼런스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노이즈랑은 달라도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질문에서 그 simplified loss 부분에서 설명할 때는 그 이제 그냥 empirical하게 이제 잘 된다라기보다도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몬테카를로 estimation에 해당하는 건데요. 앞부분을 조금 더 제어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stabilize 시킨다기보다도 그 이제 원래 사실 요게 이제 그 forward 이게 iterative하게 계산되는 파트 때문에 계산이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런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전환하게 주게 되면은 일단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더 스테이블한 어떤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오히려 더 언스테이블하고 베리언스도 커지는 학습 방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게 조금 더 사실은 우리 학습 속도 측면에서 약간 계산적인 어떤 부분에서 로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쓰는 것이라 그 트레이닝 할때 T를 이제 유니폼에서 샘플링하는 파트가 사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엠피리컬하게 잘 된다기보다도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조금 바이어스가 있어도 많이 하는 게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바이어스가 없어요. 바이어스가 없고 배리언스는 커요, 대신에. 배리언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스텝에 따라 얼굴에서 선글라스 등으로 피처 성분이 구분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학습 자체를 뭐 이런 뭐 선글라스 피처가 구분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뉴런넷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뉴런넷을 좀 많이 파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이제 얼굴이 좀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좀큰 피처니까, 이제 큰 키에서 이제 샘플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면은 이제 얼굴이 바뀌게 되고, 선글라스는 좀더 이제 상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작은 피처니까, 좀 포워드 프로세스를 작게 한 다음에 다시 리버스로 오면은 이제 선글라스 같은 그런 작은 피처가 변하는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워크에서 앞으로 개선될 방향성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제 제너럴티브 모델 이번에 좀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본 거라서 연구에 어떤 다른 리서치 퀘스천들을 줄수 있을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글쎄요, 최근 연구들도 사실 아직 다 팔로우업이 되진 않아서 요거는 답변을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